그래서 먼저 화창한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럽니까? Is it sunny? Is sunny 어떻게 써요? S-U 지워주세요. N-U-U-I. 오케이. 소리가 sunny잖니, 그치? 그러면 S 다음에 어 소리 나는데 여기 S 다음에 어 소리 나는데 그럼 N이 어 소리 납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유요. 지금 전번에도 그랬고 유하고 N은 헷갈리고 있어. 네. 어? 알겠습니까? 네. 네. 내가 하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Is it sunny? 해야 되죠. Sunny 뜻은? 화창한.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입니까? 네. 그래요? 희한하네. 그러면 sunny weather는 뭐예요? 네. 화창한 날씨. 그러면 얘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무슨 시예요? 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래서 뭐예요? 비동사. 왜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그걸 묻는 말 해서 어떤니 해야 되니까 그럼 화창하니는 뭐였는데? It is sunny. 화창하니라고 묻는 말은 it, 뭔데? Is it sunny? 화창하다는 뭐예요? It is sunny. It is sunny. sunny고 화창하지 않다는 뭐예요? It isn't sunny. It isn't, it's not, it is not sunny 하면 되겠죠. 이거 전부 다 비동사 있을 때 비동사 가지고 묻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할 때 다 배웠던 거. sunny가 그러니까 어떠시지 무슨 하다십니까? 네? 네. 오케이, 화창하냐고 물었는데 화창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뭐라 그러고?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에 흐립니다. It's cloudy. It's cloudy는 어떻게 써요? C L O U D Y. 그렇지. 그러니까 good. It's cloudy. Cloudy 뜻은 뭐예요? 네? Cloudy 뜻은 뭐예요? 날씨가 흐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흐리니? 라고 묻는 말은 뭐예요? Yes, I can. Is it sunny? Is it cloudy? 흐리지 않다는? It isn't cloudy. 그렇지. 됐습니까? 네. 잘했고요. 그러고요. No, it isn't. It's cloudy. 계속해서 비 오고 있니? Is it raining? Okay, raining? Raining? Rainy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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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ing. Raining. Raining 어떻게 써요? R-A-I-N-I-N-G. 그렇지. 오,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나네. 됐습니까? Raining 뜻은 뭐예요? 비가 오는 중. 비가 오는 중인. 그러면 raining weather 하면 뭐예요? 비가 오는 날씨. 그러면 raining은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네. 비 오는 중이다는 뭐예요?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이 아니다는. It isn't raining. 말하는 것도 힘드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비 오고 있는지 물었는데 is it raining? Is it raining? 비가 오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아이고, it is. 그다음. Put on your. 잠깐만요. Raincoat. Raincoat 어떻게 써요? R A
Incoud? 아, 유. 그 코트? 코트. 아, AT구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부옷을 입어라. Put on your raincoat. Okay.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Raining. Yes, it is raining. Put on은 문제예요. 뭐뭐를 입어라. 뭐뭐를 입다 라는 뜻이죠. 네. Put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그랬어요? 앉으세요. Sit. Sit down. 네. 일어서세요. 스탠드 업. 문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Open the door. 그럼 sit은 무슨 뜻이에요? 앉다. Stand는? 일어서다. Open은? 열다. 다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쓴다고요. 응. 부탁하거나 뭐뭐 하라고 시킬 때. 응. 비옷 입으라고 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계속해서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춥니? Is it 잠깐만요. 코트? Cold? Cold. Is it cold? Is it cold? 오케이. 그래서 콜드 어떻게 써요? COUD. 코드야, 코드? 콜드. 으는 소리 안 들립니까? 코드. 아, 그럼 나 시험지도 잘못 썼네. Is it cold? Is it cloudy 써놨다. Is it cloudy. 아, 그래? 흐리냐고. 그렇단다. 모자 써라. Yes, it is. Put on your hand.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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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H-A-T. Okay.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Cold. 자, 다음에 눈 오는 중이니? Is it snowing? Is it snowing? Snowing 어떻게 써요? S N-O-W-I-N-G. 그렇죠. 눈 내리는 중이니? 그렇죠. 잘했어요. 눈 내리는 중이니? Is it snowing? 그랬더니 맞아. Yes, it is snowing. Yes, it is. Snowing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Yes, it is. Yes, it is snowing. 그 다음에 목도리 해라. 너의 목도리를 해라. Put on your 잠깐요. Muffler. Muffler 어떻게 써요? M U F F L E R. 그렇죠. Nice. Very good. 그래서 오늘은 두 개 틀렸다. Rain coat 하고 cold. 오케이, 훌륭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예. Yeah. Very good. 그렇습니다. 쌤. 네. 있잖아요. 네. 오늘 엄마가 키 네. 그
카드를 새로 바꿨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하자마자 장을 보고 제 거 사고 샀는데 10만 원이 넘었대요. 엄마가 이거 사줬어요. 15,000원짜리 반지. 와, 좋겠다.